카이로 행이고요. 아멘?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먼지 봐. 흙먼지가 장난 아니야, 차들이. 아, 그 택시 뜯기 하시는 분들이 끈질겨. 아무튼 아니 애초에 줄은 세워놓고 새치기 하는 사람 검사가 없어. 사람들 다 새치기. 제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다. 기침을 할 거면 마스크를 쓰고 하든가. 이집트 카이로. 아 23시간 카이로 공항에 무료 와이파이가 없어. 가방 안 들었어. 완전 낭패인데 지금. 내일부터 피라미드랑 바로 가야 되는데. 아 씨발 너무 힘들어. 쉬었다 가자. 아 이집트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집트 사람들 말 바꾸는 데는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기인가? 이건 뭐 사기에 가깝지 않은가? 다퉜는데 24시간 가까이를 지금 잠을 거의, 이게 뭐 비행기에서 잔 잠은 뭐 아시잖아요. 비즈니스를 타고 왔지만 이렇게 힘들면, 이코노미 탔으면 죽었지. 죽었어. 아, 에어프랑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형이기도 하고요. 자동. 오, 이슬람 국가답게 돼지고기는 없네요. 카이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에어버스 350-900 시리즈예요. 저도 350은 아시아나에서 몇 번 타봤는데 에어버스 350은 저도 처음 타보는 항공기네요. 탑승합니다. 카이로 행이고요. 에어프랑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형이기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리까지 타고 왔던 777 보잉 777-300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더 최신형이거든요. 에어버스 350-900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버스 350-900은 앞에 눈가리를 봐야 돼. 눈가리가 너구리 눈가리야. 확실히 낫네 여기가. 엑스지. 지금 제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체크. 마시. 지금 제 좌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가지고 체크 중이에요. I have a couple seats. We would like to be together. Okay, that's fine. This is your seat. Okay, okay. Thank you. 그래서 결국에는 1번 좌석으로 앉았어요. 누군가가 지금 커플이 있어가지고 같이 앉고 싶다 그래서 저는 1번 열로 왔습니다. 서비스? 에어버스 350-900 열에 1J 좌석이고요. 확실히 350 좌석이 훨씬 낫네요. 777 비닉스보다. 확실히 손님들 아랍어로 써있다는 점. 카이로로 가는 거라 아랍어로도 써있네요. 버튼도 옆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조비약차 777에 있는 거랑 확실히 좀 틀려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비앙 물이랑 이게 맞는 거예요. 자동. 파리에서 카이로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오후 6시 50분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이슬람 국가답게 돼지고기는 없네요. 파리에서 출발해서 카이로까지 가는 한 3시간 30분 정도 여정을 해요.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에어버스 350은 화장실도 조금 다르네요. 여기 빗거울까지 있고.
한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한 23시간에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을 했고, 이집트가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사실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좀 긴 여정이었고, 저도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보자. 오빠. 쪽팔림을 좀 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는 이렇게. 처음일까요?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엄청 빨리. 근데 앞에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줄이 무슨 줄인가? 무슨 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 입국 심사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건 뭔지, 아마 코로나 검사 하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된 거 서류 검사 하는 것 같아요. 줄을 또 세치기를 하고 있어. 세치기 엄청 많이 하네, 처음부터. 장난 아니네. 아니, 애초에 줄은 세워놓고 세치기 하는 사람 검사가 없어. 사람들 다 세치기 해. 세치기를 좀 많이 한 다음 많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 세치기 너무 많이 해, 세치기. 옆에 뭐 할아버지도 막 다 세치기고, 다 세치기 해서 다 들어왔어, 세치기. 코로나 이제 백신하고 여기 도착하면 이제 작성해야 되는 작성 폼 확인했고요. 입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입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자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비자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군데, 뱅크대 카이로 아니면 내셔널 뱅크 오브 이집트 두 군데서 이제 이렇게 비자를 사는 거네요. 도착 비자 받는 거는 쉽네요. 바로 그 패스포트 컨트롤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은행들이 있어요. 이 은행들에서 이제 도착 비자를 받는 거예요. 이집트 비자 피 25불, 25불 줬거든요. 아, 여기 25불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네요. 저는 이제 미화 25불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리 알고서 이제 25불을 바로 주니까 이제 바로 잔말 없이 바로 도착 비자를 바로 발급해 줬습니다. 요거를 여권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를 이제 여권에다가 이제 붙일 거예요. 공항부터 세치기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선은 짐을 찾으러 나왔고요. 입국 도장도 받았고 한 달 찍어주네요. 한 달 30일. 이게 지금 짐 찾고 나가는 줄인 것 같아. 세관 검사 줄이도 장난 아니네. 근데 에어프랑스는 어디지? 아랍의 이제 숫자인데요. 1은 그냥 1이랑 똑같고 일직선을 똑같이 걷고 오른쪽으로 한번 삐쳐나가는 게 한번 있으면 2,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 삐쳐나가면 3, 그 다음에 3을 옆으로 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아랍이 숫자 준비해왔지. 좀 공부를 좀 해왔지. 호객님 안 당하려고. 기침을 할 거면 마스크를 쓰고 하든가. 마스크를 턱에다가 어쩌고 기침을 하네, 옆에 놈이.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 안 와. 가방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가방이 다 안 온 것 같아요. 가방 안 들어왔어. 완전 낭패인데 지금. 내일부터 피라미드랑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룩소르로 가는 기차를 예매를 해놔서. 너무 힘들어. 쉬었다 가자. 너무 힘들어 지금. 24시간 가까이를 지금 잠을 거의 좀 자긴 했지. 비행기에서 잠은 들었는데 이게 뭐 비행기에서 잔 잠은 뭐 아시잖아요. 비즈니스를 타고 왔지만 이렇게 힘들면, 이코노미 탔으면 죽었지. 죽었어. 나는 가방을 기다리는 파라오. 가방 기다리고 있는데 가방이 안 나오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했는데
23시간 만에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가방 찾고 있는데 가방 안 나와요.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내 가방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난리인데 지금 뒤에서 웃고 난리인데 쪽팔림을 감사하며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재밌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파라오 모자를 쓸 생각을 했어요. 내 짐 빨리 줘. 내 짐 내 짐 내놔. 내 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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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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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파라오는 이만 짐 찾는 곳에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 맞아. 오케이 짐 찾았으니 가도록 하죠. 파라오 모자 쓰고 입국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세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줄이 좀 기네요. 다 쳐다봐.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아. 관정. 아, 웰컴 투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아 23시간. 아 힘들어. 심카드 사야 되는데 심카드 사러 바로 갈게요. 어디서 심카드 사는 건지. 저기 있다 심카드.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그리고 카이로 공항에 무료 와이파이가 없어. 존나 웃겨.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해도 와이파이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을 핸드폰 번호로 받으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싸주는 거야. 근데 핸드폰 번호가 없지. 이집트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공항 와이파이를 써. 그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 맞다 환전해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가 되나? 아씨 환전 안 했는데? 한번 물어봐야 겠다.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집트에서 보다폰이 제일 잘 터진다고 해서 지금 보다폰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보다폰 패키지 라인은 이렇네요. 가격이 16기가 280파운드 24기가 351파운드. 16기가짜리를 샀어요. 제일 저렴한 게 16기가짜리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투어리스트폰은 아무래도 포리너들 외국인들한테는 좀 비싸게 받겠죠. 보다폰이 이집트에서 가장 커버리지가 좋대요. 그래서 보다폰을 했어요. 가격은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연결이 지금 안 돼서 다시 부스로 찾아왔어요.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 아 이제 아랍권 국가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아랍어로 들어오네요. 이제 자기가 우버도 아닌데 우버 택시라면서 나한테 택시는 뭔 택시 안 택시 안 탈 건데 지금 우버 부르고 있어요. 우버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끝 택시 그 보면 택시 기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Taxi direct, yes. This driver should. Where you go? I'm good. I already got one. Here? Yeah, thank you, sir. Where you go? Where you go? Where you go, no problem? Yes. Aswan. Aswan? Okay, this taxi direct, yes. Taxi cheap, cheap one. Oh, good. Cheap, cheap. Sorry, thank you. Where you go? Where you go? Aswan, I told you Aswan. Aswan?우선은 우버 픽업 스팟이 지도를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우버 픽업하는 장소가 주차장 같은데요. 주차장.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공항 입구 바로 앞이 아니라 주차장. 우버 기사 연락이 왔네요. 차들이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먼지 봐. 흙먼지가 장난 아니야. 차들이 흙먼지가 장난 아니야. 다들 차들이 뽀해. 많이들 뽀해요. 그래서 지도 따라서 쭉 오시면 이런 파킹랏이 있거든요. 주차장. 이 주차장에서 우버를 만나시면 되는데 아, 그 택시 뜯기 하시는 분들이 끈질겨. 아무튼 뭐 네다섯 분 지금 제꼈는데 다행히도 저는 우버를 불러서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계속 물어보거든. 근데 사실은 저는 피라미드 기자로 가요. 기자 피라미드로 가는데 너무 삐끼들이 너무 쫓아와가지고 아수안이라 그냥 그랬어. 아수안. 아수안이 어디냐면 엄청 먼 거리거든요. 엄청 먼 데라서 택시로는 못 가요. 그래서 아수안이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아 근데 우버가 다 아랍어야.
아 이런 젠장 자만하고서 맞나 이거? No, I'm good. 택시, 택시 물어보는데 택시 자만하고서 맞나? Hi, I'm Ahmed. Ahmed? 아, 알라이쿰. Thank you, thank you. 저 우버를 탔으니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피라미드. 아, 진짜 실감이 나네. 이집트에 온 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배고프네. 이집트는 더워서 그런지. 아 이집트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집트 사람들 말 바꾸는 데는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 같아. 어 이거 지금 사기인가? 이건 뭐 사기에 가깝지 않은가? 다퉜는데